뭐든지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. 생쇼스트 김현수입니다. 저 우리 어머님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? 뭐 애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우리 시댁 친정 뭐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이럴 때 노래 한 곡 쫙 불러주면요 스트레스가 뻥 하고 뚫리거든요.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노래방 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왔다 갔다 시간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어머님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바로 현수 블루투스 마이크입니다. 현수 블루투스 마이크 준비했습니다. 일단은 이 디자인 한번 보세요. 디자인 한번.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. 직접 보여드려야 돼. 보시면요. 금색으로 해가지고 야 이 테두리까지 이렇게 이쁘게 깔끔하게 디자인한 이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인 마이크는 약간 은색 느낌 나가지고 그냥 동네 마이크 같지만 이거 마치 내가 만수르가 된 듯한 그런 느낌. 이 마이크를 잡은 순간부터는 우리 집이 아니고 마치 여기 오페라하우스라던가 그렇죠 예술의 전당이라던가 그런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요 에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? 잘 들리시죠? 들리죠? 하지만 에코를 키는 순간부터는 어떤가요? 어떤가요? 마치 제가 가수가 된 듯한 그런 느낌 바로 어머님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에코 기능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취향대로 바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겠죠. 자 우리 어머님들 스트레스 푸셔야죠. 스트레스 쌓이면요 바로 푸셔야지 병이 안 납니다. 자 스트레스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. 시원하게 한번 여기서도 음향 조정이 가능합니다. 나의 뜨거운 마음부 불같은 나의 마음부 다시 돌릴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그만 너무나 아쉬워. 여기까지 깔끔하게. 자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노래 한 곡 딱 부르시면요 스트레스가 뻥 하고 떨립니다. 오늘 준비한 현수 블루투스 마이크입니다. 이 마이크를 보고 우리 조용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오늘도 마이크를 찾아 돌아다니는 어머님을 본 적이 있는가. 어머님께서 이 마이크 하나로 노래방에 온 느낌을 바로 느끼시기를 기도하네. 요건 좀 민망하네요. 예, 그렇죠. 방금 요걸 하고 나니까 바로 심장이 간스탄스 두근대 엄청 뻘쭘해 겁나네. 자 어머님들 그렇죠. 내가 좀 모자르나 좀 머리가 좀 모자르나. 죄송합니다. 자 우리 어머님들 누구나 스트레스는 쌓입니다. 누구나 스트레스는 받는 거고요.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어머님들 굳이 위험하게 비싸게 시간 내가면서 멀리 가시면서 노래방 굳이 가실 필요 없이 이 현수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로 어머님들의 쌓여있는 응어리 이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모두 다 쫙 푸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현수 블루투스 마이크 가격은 일단 없어요 지금. 아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가격이 나와있다면 제가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현수 마이크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침 없습니다. 그렇죠. 나중에 진짜로 제가 쇼스트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가격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 어머님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가슴속에 응어리 쌓여있는 이 울분 참지 마시고요. 집에서 노래방에 온 기분처럼 시원하게 푸시길 바라겠습니다. 현수 블루투스 마이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브랜드거든요. 거기서 만든 양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맞아. 드리겠습니다. 그럼 믿을 수 있는 이 크로스 양말인데 오늘 얼마죠? 600원. 오늘 600원. 단돈 600원입니다. 7세에서 11세. 초등학교 첫조 600원짜리 먹기.